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특별편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래픽 카드 가격이 팍팍 떨어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3080 Ti 슈프림 들고 왔는데 3개월 전만 해도 280만 원까지 치솟았던 게 지금 214만 원까지 내렸어요. 60만 원 내렸잖아요.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성조님. 지금 살 만한 가격인가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년간의 그래픽카드 최저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1년 중 가장 최저 가격일 때 얼마였는 걸 보면은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렸는데 지금 가격이랑 같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얼마 차이 나는지 보고 차이가 얼마 난다 싶으면은 살만할 수 있을 것 같고, 차이가 아직 많이 난다, 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지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해온 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행사 가격, 청구 할인가는 제외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상위 제품부터 보죠. 6900XT. 6900XT는 작년 2월, 물론 작년 1월이 조금 더 싸긴 했는데 얼마 차이 안 나요? 작년 2월 기준으로 155만 정도 했네요. 지금 얼마 안 해요? 한두 달 전에 거의 200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70만 원 중반,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차이 납니다. 1년 동안 최저값 대비 22만 원 차이 나요. 3090은 90만 원 차이 나고요. 90 아직 한참 더 내야 되겠죠? 근데 6900XT는 20만 원 차이니까, 사볼만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나머지도 한번 보죠. 3080Ti도 한 20만 원 차이까지 좁혀졌어요. 얘가 첫 출시하고 제일 쌌었던 시기가 185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잘 찾아보면은 190만 원, 185만 원도 살수 있고, 그리고 다 나와서 그냥 뭐 할인 없이 사는 것도, 200만 원 정도 살수 있더라고요. 6800XT도 좀 내려와가지고 거의 30만 이상 내렸습니다. 40만 원 가까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150만 원 정도 실 구매가 가능하고, 3080 같은 경우에도 175만 원 정도면 실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뭐 일부 할인가를 보면 160만 원까지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3090은 아직까지는 한참 내려야 될것 같고요.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나머지 애들은 20만 원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 선생님 생각 어떤데요? 살만한가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당장 이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더 오를 이유는 특별히 없긴 합니다. 없어요. 물론 뭐 코로나가 아직 지속되고 있으니까 소자 가격은 여전히 비싸긴 한데 그걸 제외하군요. 뭐 중국 명절도 끝났고 이제 채굴이 한참 좋은 시기도 이미 끝났고요. 근데다가 뭐 인텔 그래픽 카드도 나오긴 하고 물론 인텔 그래픽 카드는 최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상급 애들한테 가격 영향을 거의 안 끼치겠지만 어찌됐든 공급도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라서. 당장은 있잖아요. 크게 오를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릴 일밖에 없잖아요, 성준님.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릴 일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1주 혹은 2주 상간에 거의 10만 원, 20만 원 팍팍 떨어진 거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약간 공포 분위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지는데요. 시간 좀 지나면 천천히 떨어집니다. 지금쯤 벌써 살만하게 시작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용산에. 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판매자도?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은 이제 더 급하게는 안 내릴 거고, 앞으로도 뭐 5에서 10만 원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한 달에 한 5만 원 사용비 미리 준다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난 진짜 가성비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당장 잘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 그럼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요. 당장 급하게 사야 된다 싶으면 뭐 1, 20만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 최저가 대비 현재 시점 3090 제외하고는 최상급 제품은 20만 원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네, 이 얘기하면 또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가격 꺼낼 수 있는데 재작년 가격은 안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가세 의무화 문제랑 소자 가격 상승 문제가 겹쳐가지고, 일단 뭐 재작년 가격보다는 원래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10% 이상은 약간 높여진 가격으로
진짜 최저가 찍나 쳐도 그 정도 가격에 팔릴 거기 때문에 중고를 보시는 게 아닌 이상은 재작년 가격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상급은 넘어갈게요. 중급 라인 한번 봅시다. 중급이라 보기에는 얘들도 상급에 가까운데 플래그십은 아니죠. 6800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참 더 내립니다. 얘가 작년 2월에 100만 원 정도에 판매된 놈인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140만 원 가까이 하니까 비싸요. 물론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했으니까 무려 하방에 5, 60만 원 내렸는데 그래도 한참 더 내린다. 6800원 아직은 사기 안 좋은 것 같고요. 3070Ti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가 한 100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요. 100만 원, 110만 원 사이였는데 고 인접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20만 정도거든요. 120만 원인데 뭐 어디 할인 가보면은 한 115만 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 가격이면 그냥 살만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만 원 조금 넘게 차이 나니까 지금 뭐 당장에 사려고 하면 할인 없이 뭐한 125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사용비 4, 5만 원 내고 쓴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좋은 가격을 하기 좀 애매한 그 시점쯤 왔습니다. 3070Ti는 3070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더 내려야 돼요. 얘 지금 3070Ti랑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얘는 그냥 좀더 내려야 됩니다. 분명히 둘이 성능 차이가 8% 나는데 불구하고 거의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건좀 이상하니까 3070은 좀더 내려야 될것 같고요. 80Ti는 단종이니까 무시하고 6700XT도 더 내려야 됩니다. 얘가 지금 3070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3070보다 10만 원 싼데 할수 있는데 별 차이 없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3070 성능이 더 좋기도 하고 3070이 더 다용도로 쓰는데 적합한데 불구하고 6700XT가 비슷한 가격인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뭐 20만 원밖에 차이 안 돼요. 출시가랑 비교해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얘는 더 내려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좀더 내려야 됩니다. AMD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보다 낮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3060Ti는요? 3060Ti는 이거 채굴 때문에 3070하고 가격이 비슷했던 거지. 채굴이 지금 망했는 이 시점에서는 가격이 비슷하면 안 돼요. 성준님, 실제 구매하려고 하면 둘이 한 15만 원, 20만 원 차이 나는데요. 그건 맞는데, 이게 좀 가격이 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물론, 사실 100만 원 정도에 살수 있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요. 한 95만 원 이쯤 됐을 때 사는 게좀더 이제 손해액도 줄일 수 있고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게 최상급이 20만 원 차이면은 한 달에 사용비 뭐 4, 5만 원 냈다고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런 중급이 20만 원 차이라서 한 달에 사용비 4, 5만 원인 거는 똑같지가 않죠. 이게 비율적으로 위에 애들이 훨씬 비싼 애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퍼센티지가 낮은 거고 밑에 애들은 가격이 위에 거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20만 원이면 퍼센티지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직 60Ti나 70은 좀더 내리고 난 뒤에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 적혀있는 가격보다 한 10만 정도 싸다 싶으면은 주시셔도 될것 같아요. 그때 주시면은 여러분 손해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 출시가로는 아마 돌아가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한 그쯤에서 타협 보고 사시는 게 스트레스 덜 받을 거예요. 언젠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젠지 아주 근시라고 장담할 수 있을런지는 솔직히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시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몇 개월이면 사용비 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따로 하십시오. 제 의견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예외는 있습니다. 6600XT. 얘는 출시가가 사실 80만 원이었고 출시하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70만 원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가를 보면은 오히려 출시가보다 싸요. 14만 원. 그래서 6600XT는 지금 사도 큰 손해가 없을 겁니다. 성준님,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 애들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랑 바로 근접에 있는 제품이 3060Ti거든요. 물론 3060Ti가 성능이 20% 가까이 더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접에 있어요. 근접에 있는데 걔랑 얘랑은 거의 30만 원 차이 나죠. 맞죠? 성능 20% 차이 30만 원? 당연히 가성비가 6600XT가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얘는 더 내린다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내외일 겁니다. 진짜 뭐 딴 애들처럼 20만 원, 30만 원 안 내릴 거예요. 10만 원 내외니까 6600T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장담할게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렇게 대충 뭐 중상급을 한번 본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한번 볼게요. 좀더 내려가서 메인스트림 보면은
메인스트림 뭐 5700, 5000 시리즈는 이미 생산이 안 된다 보면 되고, 2000 시리즈도 2060만 생산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600, 뭐2060, 3060 요세 개만 보면 될 거예요. 메인스트림 요세개 봤을 때 3060은 원래 아주 비싼 시기에 얘가 제품이 나왔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제 그가 사기 좋았던 시기 잠시 있었죠. 6, 7, 8월요. 그때 63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이게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쌌던 시기 대비 여전히 20만 원 비싸다는 겁니다. 저 위에 200만 원짜리도 20만 원 차인데 얘는 이거 뭐 100만 원도 안 넘는데 20만 원 차이라고? 그건 좀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얘는 한참 더 내려야 돼요. 그래서 3060은 지금 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끼세요. 3060은. 혹시나 여러분이 70만 원 정도 살수 있다고 하면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70만 원이면 괜찮아. 70만 원 초반까지는 괜찮아. 초중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80만 원 넘게 사기에는 좀 비효율적이다. 아, 손을 좀 보는 느낌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6600은 출시가가 73만 원, 14만 원 했습니다. 근데 지금 61만 원이니까 솔직히 얘는 그냥 사도 될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싸. 집 출시되고 난 뒤부터 지금이 제일 쌉니다. 아, 성준이 이거 좀더 내리지 않을까요? 좀더 내릴 수야 있지.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이 2060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2060하고 비슷하거든요. 뭐 성차이 얼마 안 나긴 해요. 얼마 안 나긴 한데 한7% 이렇게 나요. 백분율로 보면. 근데 조금 더 좋은 성능 가지고 있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사실 6600도 지금 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2060 같은 경우는 제일 싼 시점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0만 정도였고, 지금 60만 원이니까 약 10만 원 차이 납니다. 10만 원 정도 차이 나서 얘도 혹시나 실구매가가 55 정도 되면 살만할 것 같아요. 2060도. 그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2060 사도 괜찮냐고 물어보신 분 최근에 좀 있었는데, 60만 원 이하 때 산다면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1660이나 하이 메인스트림 있죠. 1660 슈퍼, 1660 Ti 이런 애들, 1650 슈퍼.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종이거든요. 단종이라서 그냥 못 산다 하면 되고요. 요거 세 개만 보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거 살 바에는 무조건 3050 쓰십시오. 3050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입회 표기가 안돼 있는데, 뭐 저번 때 나왔으니까요. 근데 3050이 얘들하고 성능이 똑같거나 더 좋은데 가격이 48만 원, 50만 원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안 쳐다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로우 엔드나 엔트리쯤 되는 1050 Ti와 1060인데 165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면 안될것 같아요. 왜요? 지금 얘네 30만 원에 35만 원이죠. 요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AMD의 6500XT가 있습니다. 6500XT가 지금 실구매가 33만 원, 34만 정도면 살수 있는데 얘네들보단 좋아요. 걔 성능이 대충 5500이랑 비슷하거든요. 5500? 5500이랑 비슷하니까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있는데 요 밑에 애들하고 이제 성 차이 꽤 커요. 얼마 차이 나는데요? 일단 적어도 20% 이상 차이 나요. 20% 이상 차이 나니까 요거를 똑같은 가격에 6500XT랑 똑같은 가격에 사기에는 좀 많이 별론 것 같으니까 얘네들도 안 쳐다보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살게 없어요. 한참 더 내려야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10만 이상 팍팍 내려야 되는 애들이야. 살거 없고. 그럼 성주님 생각하길래 지금 그래도 뭐 당장 급하면 뭐뭐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6900XT 살만해. 6900XT는 최상위 제품인데 사실 출시가랑 지금 20만 30만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 크게 손해 안볼 겁니다. 그래서 6900XT는 살만하고요. 3080Ti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꽤나 괜찮아졌어요. 얘 제일 싼 시점이 185만 원인데 지금 솔직히 청구 할인 잘 들어가면 190만 원, 185만 원살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0Ti. 3070Ti는 사실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긴 해요. 얘가 초기 출시가가 103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잘 찾아보면 115만 원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115만 원, 120만 원. 물론 뭐 다나와에서는 안 찍히니까 여러분 청구 할인되는 데를 찾아보셔야 돼요. 특가하거나. 그 정도면 그거 잡으셔도 될것 같고, 그걸 빼고 생각하면 이제 6600 XT나 6600. 얘는 이제 출시가보다 싸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2060도 60만 원 주고 사면 좀 손해인 것 같으니까 한 55만 원 정도 되는 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3050 아니면 6500X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산다 하더라도 차후 글카가 더 떨어지는 걸 감안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살수 있는 제품 정도로 좁혀집니다. 물론 뭐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떠들었던 게 보통 틀리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언제, 얼마였고, 어느 가격이 제일 싼 시점인지 최근 1년간을 뭉쳐서 보여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충분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번에도 제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영상은 주말쯤에 월간 영상으로,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